Thank you could like me 오늘 너의 입술에 어떤 향을 남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알고 싶게 만들지 숨기지는 않아요 다른 애도 눈 없고 감각 속에 몸을 막 잠을 자고 눈을 뜨고 마주치는 너의 환상 And I wake up answer 공방의 날에는 이렇게 자주 산책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저희 학과는 사실 수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강의가 6번? 세미나 튜토리얼은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수랑 이제 수업이 있는 시간을 컨택트 하러 가는데 컨택트 어워가 음악은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저는 또 심지어 4학년이라서 논문을 써야 돼요. 4학년 졸업학년이 되면은 되게 시간을 많이 줘요. 대신 그 시간이 놀라고 그냥 공방에 놀고 쉬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리딩하고 읽어야 될 거 있고 또 리서치하고 그리고 이제 에세이를 쓰고 논문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다른 나라 시스템보다 좀 더 수업이 없는 대신 인디펜던트 스터디가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제 채널에서 최초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 음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저 이제 도서관에서 할 일 하고 어디 가죠? 여기 한국 사람들끼리 수요일마다 축구를 해요. 명이랑 전 이제 대학교 축구팀 칼리지 팀에서도 축구를 하는데 따로 이렇게 수요일마다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축구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축구를 지금 5시에 가고 6시에 끝나요. 그리고 저희 7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 때 다시 뵙겠습니다. See ya! 저희 이제 축구 갔다가 밑에서 그 그룹 스터디룸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저희 청년부 모여서 기도 모임, QT 모임 이제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일이십니까? 청년부 카드 이름을 줬습니까? 카드 이름을 줬습니까? 성희가 끝나고 밥 먹고 나한테 전화 왔어. 2학년 때. 지금 신기가 아주 불편하시겠어요. 왜? 잠깐 집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카드 없어졌어 갑자기. 어? 무슨 카드? 갑자기 카드가 없어졌어. 정지해. 그거 Barclays. 맞아. 형 그거 가방 챙겨가 가방. 도현아. 도현이는 저희 음악 신입생이죠. 근데 이제 미래 이제 큰 사람이 될 겁니다. 더러운데 나오시니까. 화학과 신입생인가 생각하세요? 여기는 화학과 신입생입니다. 여기 바로 선배 라인. 1학년과 3학년. 명인 혼자죠? 난 저스틴 있어. 저스틴은 싱가포르 있죠? 그러니까 성공했지. 형 가면서 마가복음 3장 읽어.
My name is Gyum Gyum. 내가 오빠 닉네임 줬어. Shall I play it? What? 영성일기. 얼만데? 아무거나 다 주셨다. 아니 네 영성일기를 왜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영성일기 사줘. 어? 영성일기 사줘. 영성일기가 뭐야? 영성일기라고. 노트 사달래. 그 카드 찾은 기념으로. 카드 찾으셨다면요? 아, 카드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우정 바닥에. 오케이. 완전 뛰어갔다 왔습니다. 어떤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기로 해. 근데 넌 파도를 타듯 에이. 내 맘을 막 의전해 에이. 나 가라앉지 않게 구명조끼라도 줘. 안녕하세요, 우리 정영근 이사님. 오늘 굉장히 훈훈하시네요. 갈색 챔피언 티가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또 샤워를 바로 하자마자 와서 아, 아니요. 샤방 샤방 소품소. 그 오요로 헤나 저희 찍지 마실래요? 지금 그 헤어 관리법 배우고 있어가지고 이 푸석푸석한 헤어에 오요로 하려고 오요랑 한 다음엔요 하나 오요는 별로고 그냥 정말 오요 한다 봐요. 이거 하나 달리고 혹시 100파운드 주고? 그래서 맞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매력. 솔직히 저 저걸로 손 가금질로 할 수 있는데. 어? 그니까 이거랑 별 차이가 없으면 내말 많이 꺼요. 나는 딱 퀄리티가 달라. 손에. 전 잘 모르겠네요. 딱 다이 나와. 너도 잘 모르겠어 여기나? 나 일본에서 왔어. 일본에서 한 거야. 불매해야 되는데. 아, 옛날에서 한 거야. 2016년. 아 이거 에덴버에서 맞습니다. 세계적인 패션이네요. 세계적인 패션. 일본이고요. 여기 에딘버거고요. 여기는 200파운드고요. 여기 200파운드고요. 이거 학교 군대. 네, 저희는 버럼이고요. 35. 이거 다 이렇게. 아 그거 맞아. 아 비싸. 찍어드릴게요. 아 저 못했습니다. 와. 오늘 캠퍼스 여신처럼 하시고 오셨네요. 와. 아니면 금요일? 아니야 나 금요일 어제 그래. 나 그 리허설이 시작해서 16일 한 게 아니면 아예 12월달에 한 거야. 우리들의 찬양 인도자님들 지금 선곡을 하고 계십니다. 12월 아닌가? 아니야. 아, 찬양 선곡도 나중에. 하고 찬양 선곡도 하고 이거 말이야. 아, 찬양 선곡도 하고 계좌번호 이거 아니야? 계좌번호 여기 있어. 좀 하시고 너 그 너가 찍은 거 겁나 웃겨 포트 그 영상 하나 기억나지? 나 기억 안 나는데? 보여줄게. 그거 아니야? 그 Darren Memoir 그 여러분 저희 이 조합이 아 모두는 아니지만 이 비슷한 조합이 아 내 아 와 옛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많다. 되게 영향력 뭐 1학년인가? 1학년이지. 2학년. 우리 1학년. 어 너희 1학년. 이거 향이가 찍은 거야. 아 이거 명이가 찍은 거야. 이거 허성이 방에서 이 모임을 했을 때예요. 방 진짜 너무 그리워. 이거 지금 똑같은 기도 모임인데 저희 2년 전에 허성이 방에서 했어요. 호성이가 주는 추억스다 추억. 보세요. 방이 주는 바이브. 이거 제가 찍은 건가요? 어 너가 찍은 거야. 너가 인터뷰한 거야. 아! 내 목소리! 플리즈! 21살이네요. 대박. 근데 졸업할 때 한 번 더 몰아서 보죠? 안 돼. 예. 졸업할 때 몰아서 봅시다. 그 찬양 나잇에 대해 조금 알려주세요. 아 찬양 나잇은 저희가 청년부가 은근히 많아졌어요. 저희 신입생도 한 8명 가까이 왔고 추가로 왔고 이번에 그리고 워낙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찬양 팀도 되게 커지고 제 성기인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이 기회를 타서 찬양 집회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놔서 지금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뉴캐슬 한인교회는 여기
덜음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냥 외국 친구들이든 찬양 집회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공간과 시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찬양 인도자도 두 명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양 그 아이 기대되세요? Yes, very, very. 좀 영어 찬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워낙에 저희는 한국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이거 되게 international하니까 a lot of Korean worship songs are from English. 맞아요. 어색할 때가 많아요. 어색할 때요. 오리지널이 영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랑 장소 한 번만 알려주세요. 12월 13일 금요일이고요. 딱 마지막 이번 학기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3일에 Durham Korean Church 그게 어디냐면 North Road의 Methodist Church 거기거든요.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아마 저녁 아침일 거예요.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또 다시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 거 누가 한번 찍어야 할까요? 괜찮다. 나 찬양단은 아닌데 이거 찍으러 갈게. 내가. 제가 팔로우하는 분요. 기리보이 강아지. Okay, Japanese time. 일본어 공부하는 거예요? 오토산. 오토토. 오토토. 이모토. 이모토. 누나 수업이에요? 그치? 나. 와, 하영이가 누나네. 누가? 아무도 하영이한테 누나라고 말할 맞아. 사람이 없었지. 나 되게 누나라는. 누구한테 누나야? 하영이한테 누나지. 나. 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내가 이거 읽어볼게. 그다사. 카테. 이거 뭐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카테. 대모 이 나이 될 것 같아.